어렸을 때 다녔던 이제 초등학교 사진인데요. 제가 어릴 때도 달리기를 좋아했어가지고 달리기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와 봤습니다. 10살, 11살쯤에 고향을 떠나서 기억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몇 안 되는 기억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사진은 제가 2월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2월드 가면 이제 겨울마다 이 눈썰매장을 열거든요. 그래서 매년 엄마랑 아빠가 저를 데려가 주셨었던 기억이 나서 이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고요. 저는 동생이랑 제가 같이 있는 사진인데 동생이랑 지금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릴 적에 엄마가 저 잠옷 이렇게 세트로 맞춰 입고 인형도 이렇게 두 개 같이 입고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달나라에 가게 될 줄 알았어요. 우주 이쪽이 좀 꿈이었어가지고 어렸을 적에 또 악기를 다루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플루트라는 악기 다들 아시나요? 네. 네네 그 악기를 또 연주하곤 했었는데 저는 꿈이 그거였어요. 약사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쓴 걸 먹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약이 쓰잖아요. 나는 커서 초콜릿 맛이 나는 약을 만들겠다. 그래서 맛있는 약을 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엥? 과학 너무 어렵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꿈을 바꾸게 됐지만 저는 사실 옆에 동생이랑 같이 보던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가 영병준 코난이랑 그 만화를 보면서 경찰을 꿈꿨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경찰을 하고 싶다 이렇게 노력 중이에요. 그럼 지금도 계속 꿈이 똑같으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직은 저는 약간 잘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어요. 뭔가 수고하게 하는 것 같고 남들은 막 잘하는 거, 흥미있는 거, 감사한 거 찾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이번 길에 한번 찾아보겠다 생각하고 저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과하게 일을 끼워 넣으면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많이 끼워 넣게 되는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게 요새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전자공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대학을 선택할 때도 저의 선택보다는 그냥 취업 잘 되는 그런 거를 찾아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건지 아직은 명확한 길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와, 주소를 어떻게 쓰죠? 막상 쓰려니까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다 쓰면 간직해서 10년 후에 열어보는 걸. 근데 10년 후에 못 보죠. 저희 일주일 뒤에 죽으니까. 아, 그렇죠. 저는 약간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편지를 써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남겼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랐지? 이렇게 한 번에 내가 걱정을 덜어주게 해줄지 몰랐는데 이렇게 알려주네. 못해준 게 있나 괜히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항상 좋았으니까 고마웠어. 가끔 생각하고 제사때 맛있는 음식이나 올려줘. 떡볶이랑 새로 나온 빵이랑 치킨이랑 그때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내가 못된 말해서 미안해. 친구 같아서 그랬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지 말고 엄마 인생을 살아줘. 아빠, 미안한 거 진짜 많은데 혼자 내버려둬서 미안해. 사랑하는 거 알지? 힘들어. 우리 할배, 나한테 이런 사람 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지내다 오고. 민감아, 내가 잔소리한 거 잊지 말고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쑥스러운데 내가 없다고 이제 막 나가지 말고 앞으로 좋은 가족 꾸려서 의지할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다 커서 이렇게 가는 거 아쉬운데 사실 나는 남의 죽음을 볼 자신이 없어서 이기적이게도 다행이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고 나만 이제 행복하게 살다 와요. 먼저 가서 기다릴게. 저는 길게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가족이나 남은 사람을 슬프게 할 것 같아서 되게 담담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도 여자배구 결과는 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먼저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진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모은 돈은 얼마 없으니까 그걸로 가족 여행 갔으면 좋겠어. 재밌게 놀다 오기야. 친구들에게는 항상 힘이 되어주어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해도 억울하진 않은 것 같아. 돌이켜보니 주변에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드네.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못하고 가서 미안해. 뜨거운 여름이 올 때마다 내 생각해줘. 다들 조금 슬퍼하고 멋진 일상으로 돌아가기. 안녕. 2021년 8월 4일 22살 여름. 저는 뭔가 마지막 순간에 제가 쓴 일기? 이로 유서를 한번 써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는 모르겠어. 25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마무리를 지으려니 역시 억울하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나를 기억해 줄 테니 내가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을게. 가지각색의 그들만의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어렸을 적의 선택들이 순간들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 하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따라갔으면 좋겠어. 25년의 짧은 삶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들은 내가의 목소리를 내가 따라갈 때였거든. 이걸 볼 많은 사람들도 많은 현실적인 문제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각자의 목표를 쟁취해 나갔으면 해. 다음으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글을 남기려고. 준석이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참 잘 키워줘서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분명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우여곡절도 걱정에도 정말 많았지만 깊은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엄마, 아빠로부터 왔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아, 최근 떡상 중인 3전 25주는 너 주마. 저녁 후 네 앞날은 화창하게 기도하고 있을게. 뭔가 생각보다 좀 슬펐어. 이게 가정,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하고 쓰는 거니까 그렇게 안 슬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좀 다른 사람 유서를 들으니까 또 슬프고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편지 쓰고 나니까 미안한 거? 잘 못했던 거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제 인생에서 내가 게으르게 보냈던 시간이 아마 후회되는 것 같아요. 네, 핸드폰하고 자기 전에 지금 방금 전까지 놀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후회돼요. 어릴 적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악기 쪽이었는데 약간 또 현실적인 문제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 가족한테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걸 계속했으면 내 삶이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후회되는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나온 일에 대해서 아쉽긴 해도 후회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어릴 때는 이런 거 진짜 줄줄 잘 썼는데 점점 없어지는 기분. 짜내고 있어요. 뭐 어릴 때는 약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그때 나 어른 되면 해봐야지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어른 돼서 그걸 하니까 딱히 그건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니까 점점 없어지는 느낌. 첫 번째 스카이 다이빙 하기, 패러글라이딩 하기, 맛있는 녀석들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네. 거기 나오는 네 분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밥 한 끼. 일출인데 제가 제주도를 또 못 가봐서 성산 일출봉이나 호미골 내가 또 유명하잖아. 일출보기 오로라가 정말 유명한 아이슬랜드 여행해보기, 프랑스 가서 소믈리에 자격증 따보기,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로 보면 진짜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또 운동 열심히 해서 호주에서 캥거루랑 스파링 한 번 으로 마무리 지었겠습니다. 저는 바다 쓰레기 죽기인데 이거는 바다 속에 있는 걸 죽고 싶어요. 잠수해서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죽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영화 보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를 위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몽골 여행 가기, 이건 초등학교 때 친구랑 가기로 했었는데 딱 가기로 한 여름에 코로나 있는 해여가지고 또 못 갔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고. 유럽 여행 가기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 혼자 여행 가보기, 강아지 키우기, 볶음 만들기, 패러글라이딩 타기, 디지털 기기 없이 살기, 자화상 그리기, 자서전 쓰기. 열심히 살아야겠죠 우리?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루고 지금 마음까지 기억하고. 저는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거창하고 못할 만한 걸 엄청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할 수 있을 만한 걸 쓰게 되는 점을 발견하게 됐고, 그 유서를 쓰면서 그 최근에 제가 유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나눴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 했다고.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보다 기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은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진지하게 제 버킷리스트를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쓴 버킷리스트를 토대로 버킷리스트 기사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기사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그리고 점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라 그래요.